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4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고 하면 어떤 게 진실인가요? 본부장 결정사항이 아니었으면 동인천역 르네상스가 이게 다시 사업받은 거잖아요. 사장님을 하면서도 할 수 있나요? 매정자께서는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언젠가요? 몇 킬로였나요?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 몸무게가 92kg까지 지금 몇 킬로 나가세요? 지금 87 정도 나가세요. 네. 제일 적게 나갔을 때는 그 학교 학창시절 때 아니 최근에요. 저는 한 80 지금이 가장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걱정되는 게요 이제 어쨌든 간에 내정되시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과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어쨌든 간에 업무라고 하는 게 과정이 되다 보면은 결국 소위 말해서 살이 빠지잖아요. 예. 그래서 다음주면은 그 하여간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면은 뭐 몸무게는 그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하는 그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? 네, 그래서 그 살 빠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네, 네.